이거는 그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보내준 사연이에요. 사연인데, 그분은 지금 현재 나이는 24살. 6년 전에 겪었던 일이요, 이게. 6년 전에 겪었던 일을 우리한테 이제 보내준 사연인데, 이제 여자분인데, 학창시절 때 항상 방학만 되면 겨울방학이 됐든 여름방학이 됐든 할머니 댁에 항상 가. 방학만 되면은 가는 이유는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혼자 이제 적절하고 이제 혼자 계신 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할아버지는 원래 낚시를 엄청 좋아하셨어. 그 시골 그 겨울에 저수지에서 할아버지가 빠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그 저수지는 겨울 동안 거진 얼어 있는 상태예요. 항상 그것도 얼음이 엄청 두껍게 얼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작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절대 할아버지 몸이 이렇게 왜소하시다는 뜻이지. 한데 그 얼음이 할아버지 그 몸무게를 못 버텨갖고 깨질 일이 절대 없어. 절대 없는데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오. 이미 이렇게 얼음 이렇게 빠져갖고 찾지를 못했어. 할아버지를 찾지를 못했다고. 그런데 며칠 뒤에 할아버지가 저수지 저쪽 반대편 저쪽 끝에 시신이 올라와 있는 거를 동네 사람이 보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줘갖고 이제 할아버지 시신을 찾고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서 진짜 소름 돋았던 일이 뭐냐? 할아버지 발목에 누가 꼭 잡아당긴 것처럼, 멍자국이 있는 거야. 멍자국이. 할아버지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 고향에서 쭉 사셨단 말이야. 이제 할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정할 때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이제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 게 마을이 이렇게 쫙 보이는 게 응? 그런 곳에 그게 바로 집 뒷산이란 말이야. 그 뒷산에 보면은 마을이 한눈에 다 아려 보여. 한눈에 쫙 보인단 말이야. 거기다가 할아버지 산소를 마련을 했지. 19살 때 여름방학이 또 됐어. 또 할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할머니 댁에 갔지. 할머니 댁에 딱 갔어. 할머니 댁에 가고. 가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밥을 이렇게 얌얌얌얌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 요즘 들어서 어째 할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난다, 야. 목이 아프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잖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꿔. 그러면 할머니가 목이 그러고 아파. 목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산소를 이장해야 되겠다고 그 사연자한테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사연자한테 얘기하기 전 이미 작은 아빠랑 다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예요. 이미 다 얘기가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산소를 하시기 전날 밤에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 꿈을 또꾼 거예요. 할아버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고맙단 말을 그렇게 계속 할머니한테, 고맙네, 고마워, 계속 무한 반복으로 고맙네, 고마워. 할머니가 이제 꿈에서 딱 깼어. 그래갖고 항상 할아버지 꿈을 꾸면은 목이 그렇게 아프고 그래갖고, 나 파수가 어디 있었구나 파수로 찾았는데 희한하게 목이 안 아프네? 이거 뭐지라고, 목이 안 아파, 희한하게. 항상 할아버지 꿈을 꾸면 목이 그렇게 아파갖고, 하루 종일 목이 아파갖고 그랬었는데, 그날따라 할아버지 꿈을 꿨는데, 목이 아픈 곳이 없어,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할머니, 작은 아빠, 그리고 사연자, 그리고 이장을 하게 되면은, 이름 모를 아저씨들, 2명이랑 총 다섯이지, 총 다섯.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산소 있는 데를 갔단 말이야. 올라갔어. 산소로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한참 이장을 탁 이렇게 해야지.
무덤을 파고. 근데 사연자하고 할머니는 조금 그 산소하고 좀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고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은 아빠하고 그 이름 모를 아저씨, 이장을 도와주는 아저씨 막 급하게 와갖고 얼른 빨리 와보시오, 얼른 와봐, 얼른 할아버지 얼른 와보라고, 얼른 와봐라 막 그러고 놀래가지고 할머니하고 그 사연자하고 막 이렇게 뛰어가서 하고 그 사연자가 작은 아빠 뭔 일이요? 뭔 일인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급하니까 막 뛰어가. 막 뛰어가고 할아버지 그 산소를 딱 보자마자 완전히 놀래버렸지. 할매하고 할머니하고 사연자하고 놀래버렸지. 이장을 하게 되면 관뚜껑까지 다 열거든. 보니까는 할아버지 그 목에 뭐 나무 뿌리 같은 것이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칭칭 감겨 있고 이 머리카락도 우리 자라 있어 보고 손톱도 자라 있어 보고 여기서 개 소름인 게 뭐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몇 년이 지났는데 불과 얼마 돌아가시지 않은 것처럼 부패가 덜 된 상태예요. 이미 부패가 되고 남고 이 뼈만 남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봐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그 앉아갖고 통곡을 해보면 눈물이 나불지. 동네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편하게 쉬라고 모셨는데 그렇게 갖고 우리 꿈에 나타나고 나를 그렇게 목이 아프다고 그랬어. 사연자가 할머니 울지마, 응? 울지마라고 할머니를 이제 그렇게 달래고 할아버지 산소를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어. 근데 새벽에 할머니랑 같이 사연자랑 자고 있었단 말이야. 할머니가 막 끙끙 막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 막 끙끙 신음소리를 낸단 말이야. 할머니 파본께는 막 식은땀이 막 질질질 흘러있고 뭐 악몽을 꿨는가 아니면 누구한테 막 쫓겼는가 몰라도 혼자 막 끙끙거리고 식은땀이 범벅으로 돼갖고 할머니 일어나봐 할머니 하고 깨게 그때서 할머니가 딱 깨갖고 너 또래 정도 보이는 젊은 여자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내 물건에 왜 욕심을 내? 너 꺼요? 우리 집을 왜 이렇게 파헤쳐놔?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꿈에 나타난 그 여자하고 눈빛을 딱 마주쳤어. 근데 그 여자, 그 꿈에서 봤던 그 여자가 그 눈빛이 완전히 살기가 가득해 온 거지. 이제 할머니는 꿈에서 너무나 무서워하고 거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야 돼 생각해. 막 또 달려서 막 도망간다고 막 도망갔던 것이 도착한 장소가 할아버지가 이장했던 그 산소로 온 거예요. 할머니 의지하고 다르게. 그래갖고 거기서도 집으로 빨리 가야 쓰겠다 하면서 또 달리고 계속 달려도 꿈에서 계속 그 자리를 똑같이 계속 맴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연자가 옆에서 깨웠을 때 그때 딱 눈을 떠갖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옆에서 손지가 깨어가지고 다 깬 거지.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사연자한테 할머니가 다 얘기를 해줬어. 이러기 꿈 얘기를 다 해줬어. 그리고 할머니나 이제 그 사연자나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할아버지 이장도 하고 이제 큰일을 치렀잖아. 그냥 별일 아니 그냥 그런 후유증 때문에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하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다독이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고 며칠이 지났어. 근데 저녁 때쯤 동네 이장님이 집으로 급하게 막 달려와갖고 빨리 읍내 병원으로 가봐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가봐라. 응? 빨리 가라. 교통사고 나왔으니까 얼른 빨리 가. 지금 여기서 무다냐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얼른 와갖고 내 차 얼른 타라고 하면서 이장님 차를 타고 할머니하고 그 사연자하고 병원으로 막 급하게 갔어. 병원에 막 도착했을 때 이미 작은 아버지는 너무 위급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겨버렸어. 그 의사 선생님이 어디 어디 지역 무슨 병원으로 빨리 가봐라, 얼른 빨리 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장님 차를 타고 그 읍내에서 알려준 그 병원, 아 읍내 병원에서 알려준 병원으로 다시 작은 아빠한테 막 급하게 또 얼른 또 갔지. 도착을 했어. 그 알려준 병원으로 도착을 했어. 응급실로 막 급하게 갔지. 갔는데 이미 작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여. 가니까 하얀 천으로 얼굴이 다 펴져 있었어. 작은 아버지는 그날 윈 마을에 사시는 친구분하고 술을 한잔을 했어. 집에서 친구분 그 집에서 술을 한잔 하셨고, 음주운전은 아니고 우동네, 우동네인데 충분히 걸어댕길 수 있는 거리, 걸어댕길 수도 있는 거리라 차를 어차피 놔두고 걸어가셨어. 그냥 저 돌아오는 길에 딱 교통사고가 나본 거예요. 내가 시골 출신이라 잘 알아. 우리 집도 지금 시골이라. 시골은 차가 엄청 세게 달려. 신호등이 없으니까 박아보면 진짜 그렇게 큰 사고 나.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 난 그 자리가 할아버지가 이장하기 전 마을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기 산이요. 거기 산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돼 보니까 작은 엄마는 이제 충격이 커불지 하고, 작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또 며칠 뒤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렸어. 작은 엄마도 역시 자살했던 그 장소가 할아버지가 이장하기 전 그 산에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 산에서. 그러고 할머니가 이제 고민이 빠진 거지. 이제 계속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할머니 꿈도 그렇고, 얼마 전에 꿨던 그 꿈도 그렇고,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일도 그렇고, 무당을 찾아가서 얘기해보려고 찾아갔어. 몇 군데를 찾아가고 얘기를 하려고 갔어. 근데 무당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엄청 놀래운 거예요. 겁이 엄청 질러. 나가! 나가! 하면서 막 쫓아내듯이 막 빨리 나가라고. 여기 뭐야? 나가라 하면서 막 계속 쫓아내본 거예요. 그래갖고 몇 군데를 다녔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수소문 끝에 용하단은 이제 무당을 어떻게 하고 찾게 됐어.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그 무당이 할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장 어르신 등에서 안 내려오냐, 응? 다 큰 처녀가 어르신 등에 옆에서 무당이야, 썩 나가 하면서 막 무당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악쓴 거야. 싹 나가! 하면서 막, 함께는. 할머니가 갑자기 뭐 그 등이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등거리가 뭐지 좀 뭐라 좀 공기가 통하니까 좀 시원한 느낌? 허한 느낌? 가벼워진 느낌? 이 무거운 걸 내리니까 좀 가벼워진 느낌? 허한 느낌? 뭐가 뒤에 허전하다는 느낌? 그거를 느꼈다기 할머니가.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그 무당분하고 요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동안 있었던 일, 할머니가 겪었던 일, 꿈 이야기 다 털어놓고 하나 둘 다 얘기를 했어. 근데 무당분이 하는 말이 뭐냐, 처녀 귀신이네. 처녀 귀신 아끼구만 아끼. 빠른 시간 안에 구슬해야지, 안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구슬해서 천도를 해야지, 안 그러면 더 큰 화를 입어. 빨리 군 날짜를 잡고 해야지 천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할머니가 바로 그날 군 날짜를 잡고 거기에서 나왔어.
할아버지 이장했던 그 산소 앞에서, 그산 앞에서 구판이 벌어졌어. 한편은 무섭지만, 이렇게라도 어떻게 좀잘 돼갖고, 뭐, 잘,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풀렸으면 생각에 엄청 사연자도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를 드렸지. 할머니도 옆에서 막 이렇게 막 기도 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무당이 막 달려와가지고 할머니 목을 갑자기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주위 어르신들이 들려 하는 말이, 접신됐는가 보네. 근데 그 무당이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며 욕하면서, 너왜 우리 집다 파헤치고 물건을 손댔냐 하면서 할머니한테 막 욕을 막 이렇게 막 따박따박 하면서 위로 하면서 막 살기는 눈으로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막 퍼붓는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무당이 막 헛구역질 하다가 헛구역질 하다가 기절을 했는 거예요. 무당분이.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무당분이 무당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보통이 아니네. 보통이 아니요. 와, 꽤나 힘들겠어, 이거. 하루에 끝날 줄 알았던 그 굿이 다음날도 또 이어졌어. 그 악기가 좀이라도 마음이 좀 가라앉혔는가. 너희를 놓아줄 테니까. 대신에 여기 이내 털을 꽃밭으로 만들어주라. 할머니가 알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 막또 빌고 또 빌고 말해 알았다고. 근데 그 처녀 귀신이 그 사연자한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꽃밭으로 안 만들어주면 전년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서 웃기 시작한 거지, 그 악기 처녀 귀신.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가 날이 밝자마자 꽃집에 가서 모종을 사고 산으로 올라가셔갖고, 할아버지가 그 계셨던 그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꽃을 막 이렇게 심기 시작했어요. 모종꽃. 그렇게 시간이 5년이 지났어. 할머니의 꿈에 나타났던 그 처녀 귀신, 그리고 할아버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연이어졌던 줄초상이었던 그것도 이제 끝내줬고, 아무 일 없듯이. 그때 당시 그 무당분이 했던 말이 있어. 할아버지 산소도 그렇게 된게 귀신의 털을 잘못 써서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